빈티비 생방송 시카고 지금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전혜윤입니다. 저희 프로는 생생한 데일리 뉴스와 전문가 코너, 그리고 한인 사회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 친구분들과 가까운 곳으로라도 단풍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는 한인여성회 고혜선 회장님과 제인전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 이전봉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들어온 새 소식을 묶어서 뉴스 브리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인주에 총격 사건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보도를 들으셨겠지만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메인주 루이스턴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볼링장과 레스토랑 그리고 월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희생자들을 위한 존경의 표시로 국기에 대해서 조기 개양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범인에 대한 추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집을 FBI가 벌써 집을 찾아가서 그 포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리노이 고용 안정국이 연방 노동부로부터 그랜트를 확보했습니다. 1125만 달러에 달하는 펀딩인데요. 노동국, 즉 IDES는 컴퓨터 시스템 현대화라든가 사기 방지책 마련,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의 차별 방지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연방노동국으로부터 받은 이런 펀드는 2억 400만 달러인데 모두 19개 주로 배분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리노이가 1125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수수료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셀러가 판매가의 5 내지 6%를 셀러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이 나눠 가지도록 한 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리스팅 서비스에 대한 협회의 통제로 이런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데 이 시스템이 바로 최근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리노이 주에서는 벌써 40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요구 소송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조리 주에서도 두 건의 반독점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난민 이민자를 위해 시카고시가 4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어서 재정적 출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역 도시로 알려진 시카고는 난민 이민자 수가 19,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11,000명에 달하고 아직도 시카고 경찰서에 머무르고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지금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난민의 수가 3,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 시가 헬스케어 스태핑 회사를 통해서 4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바로 10월에 존슨 시장이 아무도 모르게 벌써 그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난민 거주지에 파견돼서 쉘터를 테이크케어하는 이 예를 들어 가정부 하우스키퍼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인데요. 예를 들어 4주 동안의 평균 인보이스를 보니까 17,000달러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가정부 한 명에 대한 임금이 연평균 20만 불을 넘는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시카고 납세자의 이 몫이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패스가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플라스틱 형태의 일리노이 톨웨이 아이패스 트랜스펀더라는 것이 지금 자동차에 다 달려 있을 겁니다. 톨웨이를 달리실 때는 이미 크레딧 카드에서 밸런스를 맞춰놓고 그대로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게 트랜스폰더가 스티커로 바뀔 수 있다는 그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통해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 초부터는 스티커로 배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제조 원가 면에서 이것이 훨씬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도 작고 얇아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2019년부터 이 스티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아이패스는 아시다시피 인디애나 오하이오 이 동쪽 방향으로 19개 주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1B 비자 신청 자격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직 취업 비자의 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H1B 비자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에 학위 전문성이 해당 직책에 직접 연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첨 시스템도 수혜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중복 지원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자에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 현장 실습 프로그램도 연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22개 주에 걸쳐서 양파의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22개 주에서 주민들이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감염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식품안전경고에 따르면 총 73건의 73건의 질병 사례 중 15명이 입원해 있으며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로 GILL onions라고 하는데요. 길 양파라고 번역될 수 있겠는데 잘게 썬 노란 양파, 잘게 썬 붉은 양파 등이 포함됐고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매장과 레스토랑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리콜 통지가 발송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에서는 약 4명의 감염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CDC에 의하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 발열, 위 경련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감염 후 6시간에서 6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체국 소식이네요. 연방 우정국이 우편물 절도나 배달원 강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여 명에 대한 강도 혐의자가 잡혔고 530명에 달하는 우편물 절도 혐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단속은 우편물 배달원 협회가 향후 우편물 배달원 보호 강화 및 우편물 강탈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가진 후
이런 강화 조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 한국일보 이전봉 기자였습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난민 이민자 위해 4천만 달러 투입, 시카고시 헬스케어 스태핑 지원을 위해 과도한 재정 출혈 우려, 연방의회 마비 사태 해결, 후보 3명 사퇴 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뽑혀 3주간의 혼돈 시기 마무리, 한국 내 마리화나 마약 밀반이 미국 최다, 수화물 휴대품 단속 대폭 강화, 마약 밀수 특별대책반 한국 세관당국에서 가동, 인천공항 입국검사 철저,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잔다면 카페인 민감성 유전자 달라, 유전자에 따라 민감성과 대사 속도가 달라져 심혈관 건강, 혈압 및 신장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면 미주판, 자동차 담보대출 연체율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장밋빛 전망. 시카고 한국일보는 무료로 배포되며 한인마켓, 식당, 은행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koreatimes.com을 통해 전자신문으로도 만나보세요. 한국일보 전자신문을 이메일로 받으려면 sub@chicagokoreatimes.com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한국일보 847-290-8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윈TV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계신 장하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아주 잘하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만나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언제부터 한국말을 하게 됐나요? 네, 저는 대학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한국어 수업을 들은 다음엔 2022년 봄 학기에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언어학당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여기 윈미디어에서 일하면서 네,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가 있나요? 네, 전 옛날부터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한테 뭐 취미 같은 거예요. 한국어를 중학교 때 샤이니와 빅뱅이라는 K-POP 그룹이 좋아해서 네, 관심이 생겼고요. 나중에 이런 유니크한 음악을 만드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배운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한국에 머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 연세대의 언어학당 다니면서 예, 서울에서 6개월 살았습니다. 한국에 살 때 그러면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네. 네, 많았죠.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처음에 가보는 나라였고요. 처음에는 실수 많이 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옥마다 다른 쓰레기 봉투를 사야 하는 줄 몰랐고 네. 집주인한테 네, 많이 혼났어요. 아, 다른 지역 쓰레기 봉투를 사와서?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하나 씨는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쓰면서 네. 미국의 한인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이곳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한국과 미국의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 한 명 되고 싶은 거는 원래 제 꿈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대학 그 전공은 국제관계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말 외에도 다른 언어를 또 할 줄 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언어 또 하시나요? 네, 저 일본어도 할 줄 알거든요. 제가 2016년 고1학년 때 네, 일본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네, 할 줄 압니다. 아,
그러면 한국어는 평소에 네. 이렇게 회사에서 일상에서 쓰시니까 네. 따로 뭐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본어를 위해서 또 투자하시는 시간이나 방법이 있나요? 네, 저는 지금도 케인 튜터를 붙여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제 일본 친구랑 연락도 많이 하고요. 전 잊고 싶지가 않아서 나중에 여행이라도 일본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시카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현장 취재를 많이 나가시는데요.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면? 네, 많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안 그래도 지난 9월에 MLB 야구 선수를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카고 야구장 리글리 필드에서 피츠버그 파이레츠 한인 배지원 선수랑 인터뷰했는데요.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터뷰였고요. 한국어로 하니까 너무 떨렸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저를 서포트 해주셨고 그 배지원 선수도 저를 잘 받아주신 덕분에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네. 오픈한 드라마 이두나 네. 네. 수지가 다시 컴백했어요. 네. 그 취재 현장에 기자 시사회에 초대받아서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물론 한국 갈 수 없어 온라인으로 참여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너무 흥미로운 네, 기회였던 것 같아요. 특히 배우 수지님이 그 찢어지고 멋있는 그 분위기 네.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 프로의 시카고 문화 행사 소식을 전달해 네. 주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많죠. 네, 일단 여기 시카고 지역에서 사신 분들에게 알리고 드리고 싶은 거는 다운타운 안 가도 대단한 공연을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네. 네,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라비니아 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네, 이번 주말 28일 그리고 29일에 메리 파핀스 주니어라는 뮤지컬 거기서 하고요. 오는 11월 4일에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할 거라고 들었는데 네, 기대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라비니아 축제는 네. 지난 여름에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네. 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엔 다운타운에 가시면은 네. 네, 브로드웨이인 시카고에서도 많은 대단한 뮤지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퍼니라는 코미디 뮤지컬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그 유머가 많다고 들었고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또한 그 베티북에 대한 뮤지컬도 있더라고요. 네. 시카고에서는 다음달 19일 그 다음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뮤지컬은 시카고가 제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별한 이벤트고요.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마이 데몬 다음 달 24일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주연 배우들은 송강하고 김유정이고 로맨스 판타지 주제입니다. 네, 지금 아주 핫한 배우들인데 기대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주 뜨거운 드라마일 거라고 들었는데 네. 네, 기대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카고의 문화 현장 소식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재미있는 소식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야
살아온 세월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요즘 다양한 주제로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시카고에서 유명한 먹방 유튜버 조셉오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유튜브를 제작하고 계시나요? 저는 먹방 ASMR 유튜버예요. 아, 그러면 구독자 수는 어떻게 되죠? 아, 뭐 10,000? 먹을 때 늘 사전 제작으로 촬영한다고 들었어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려운 거가 준비할 때만 먹방 준비할 때만 어려워요. 뭐 먹방 음식 관리하고 하고 요리할 때 하고 제가 다 알아서 찍고 하고 셋업하는 거. 그럼 먹는 거 자체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근데 힘들면서 재밌어요. 그러시군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많은 주제 중에 왜 하필 먹는 걸 선택하셨나요? 아, 그때는 제가 먹방 시작할 때 코로나가 좀 터질 때 시간인데요. 아, 먹방 얘기가 제가 파피가 되니까 제가 그럼 제가 먹방에서 하지 하고 어차피 제가 유튜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방과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아, 선택하기 편하시니까. 네. 네. 그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었으면 얼만큼까지 트라이 해보셨나요? 아, 제일 많이 먹은 거가 그때 제가 뭐 30인치 피자? 이만 30인치면 75cm 네. 피자. 네, 그 반에서 먹었어요. 반 정도? 한 번에 네. 다 한 드신 번에, 건가요? 네. 와, 그럼 어떤 촬영이 가장 재밌으셨나요? 먹을 때만 재밌죠. 그 중에서도 어떤 걸 먹을 때 재밌으셨는지? 아, 막 요리할 때만 재밌어요. 뭐 특별한 거, 특이한 음식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그가 뭐 화채 만들 때 재밌었어요. 수박 화채요? 네네. 아. 제가 수박 다 끊어뱉고 하고 네. 만들 거니까 다. 그러면 혹시 어떤 촬영이 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는지 기억에 남나요? 힘든 거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아, 이건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제가 요리할 때, 요리 먹방 할 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요리할 때 거기 인그리디언 다 갖고 하고 하고 네. 제가 다 알아서 요리하면서 하고 그 요리하면서 그 카메라도 갈래야 돼요. 그 배터리 안 죽게.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울 때 그 얘기가 촬영하는 시스템이 네. 가장 혼자 하니까 혼자 하는 게 제일 네, 어려워요. 힘드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체중 관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니까 네. 관리법이 있나요? 제가 운동 잘하고 하고도 먹방 안 하는 날과 제가 건강하게 먹고 하고 음식도 잘 관리를 해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방 촬영을 하시죠? 저는 한 번 해요, 일단. 아, 일주일에 한 번 하시고 네. 나머지 요일은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촬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앞으로는 그냥 계속 먹방 계속 하죠. 뭐 특별한 거 틀은 거가 없을 것 같아요. 종류나 뭐 어떤 종류의 먹방을 해보겠다라던가 음식 종류? 잘 모르겠어요. 저 제 popular 한국 음식이 잘 모르니까 제가 다른 한국 먹방들 잘 보면서 배운 거죠. 어떤 거가 제일 popular고 그럼 그때서 제가 알아서 한번 try해본 거죠. 그럼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써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고 또 다른 유튜브 먹방한 사람들과 같이 클럽 같은 거 같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커지고 하고 잘 키우고 있어요. 먹방. 그러면 구독자들하고 소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아, 우리가 같이 먹방, 이웃 같은 음식 같이 하자 그럼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날 이 시간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음식하고 비디오에서 같이 올리면서 이 사람 구독 사람하고 제가 구독 사람하고 같이 애버타이즈하고 도와준 거죠. 아, 그럼 미리 사전에 DM이나 아니면은 뭐 쪽지나 이런 걸로 같이 네네. 약속을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네.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주로 어떤 종류의 댓글이나 피드백이 오나요? 어떤 때는 사람들과 이 같은 음식 한번 먹어도 되고 물어봐고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 친구들 아니면 식구들과 먹방이 좀 이상하다 좀 잘하게 먹고 하고 깨끗하게 먹고 그렇게 피드백 받아요. 지금 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냥 계속해요. 계속 올리고 계속 찍고 계속 올리고 그 컨시스턴시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오늘 먹방 유튜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세보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윈TV에서도 조세보 씨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윈TV와 조인을 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콘텐츠로 다시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히지 않은 조개류, A형 간염 유행 주요 요인 조개젓, 철분 제제, 지나친 철분제 섭취는 간경화를 유발시킨다. 곰팡이 핀 견과류, 바람성 독소를 일으킨다. 견과류는 섭씨 10도 이하 보관.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의 초대 손님은 한인 여성의 고혜선 회장님과 재인전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인 여성의 회장을 맡고 있는 고혜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재인전입니다. 지난 6월 한인 여성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몇 개월 지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처음에는 정말 여성 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지금 한 그동안 우리 여성의 임원들 한 22분 되시는데 모든 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또 너무나 맡은 일을 잘 해주시고
또 여성의 많은 이사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정말 많은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저는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앞으로 어떤 여성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임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표가 꿈과 열정 그리고 정말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회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는 그 사람 개인이나 또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게 있어서는 저는 꿈, 그냥 꿈이라는 것 하나의 비전을 말하죠. 꿈을 성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 그래서 꿈과 열정이라고 이제 하면서 여성에게는 우리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보이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도 필요하지만 어떤 내적인 그 자아 실현을 위한 그 창조적인 아름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창조적 아름다움을 실현해가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창조해가는 여성애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인전 부회장님은 여성회로 보면 차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멤버들과 세대 차이라든가 혹시 이런 점은 본받고 싶다라는 거 있으신가요? 먼저 저를 또 차세대로 봐주시는 안호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굳이 차세대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 제가 여성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저보다 먼저 계셨던 선배님들을 보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느꼈는데 먼저 저희 여성에는 각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이 유기적으로 자기 일을 함으로써 이제 여성회가 이렇게 굉장히 또 회장님을 비롯해서 잘 굴러가게 되는데 저희가 제가 딱 들어와서 느낀 거는 모든 분들이 선배님들이 저희들을 존중해 줌으로써 새 들어온 임원이라도 굉장히 존중해 주고 각자가 나름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 뭐 좀 신입이라고 해서 그 의견을 좀 경솔히 여긴다든지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그러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한인 여성회는 언제 창단됐나요? 제가 듣기로 1980년도 홍정호 박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이렇게 창단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대 회장님으로 이제 홍성호 박사님이 하셨고 지금 벌써 이제 43회가 네. 되었죠. 굉장히 또 오랜 그 전통을 자랑하며 잘 그 영위하고 있습니다. 창립 43주년이면 중년의 여성회인데요. 그렇죠. 네, 타 기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로의 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회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우리 여성회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들에서 그 굉장히 그 숙제로 안고 네. 있는 그런 문제지요. 차세대를 또 지금서 저를 또 차세대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 여성회도 굉장히 그 차세대를 영입하는 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회에서는 지금 우리 그 교육부에서 주관을 했던 그런 그 뭐 리더십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젊은 아이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여성회에 이렇게 같이 인발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 이런 기관도 있구나 아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리더십을 키우는 데 좀 주력을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여성회 이렇게 인발부 시키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여성의 임원으로 또 이사로 이렇게 영입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여성회 제가 이제 우리 개인전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성회 어떤 슬로건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여성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임원들 중에서 젊은 분들을 이번에 조금 이제 영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봉사단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그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우리 세대 간의 어떤 약간 생각의 차이라든지 사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좀 젊은 세대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각도 조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도 좀 이렇게 생각, 사고를 좀 젊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9월 달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사회 소집 규정이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정기 이사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9월 달에 정기 이사회와 3월 달, 그리고 가을 이사회와 봄 이사회 이렇게 있는데 9월 정기 이사회에서 이제 저희들 이사님들이 이제 그 해서 저희들이 어떤 뭐 여성의 그동안 활동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회계 보고, 뭐 감사, 그리고 저희들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기는 그런 음악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 여성의 임원들, 이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 참 좋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한인 동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여성에는 우리 초기에는 1980년대 초기에는 이민 사회, 이제 이민이 한국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민 사회에 좀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통역 같은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민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또 연령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 첫째는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연령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좀 퀄리티 있고 우리 노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가정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그 하고 또 저희들이 골든 클럽이라는 부스가 있어서 네. 노인들 60세, 50세 이상 분이 뭐 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음악 감상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성회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성의 회비가 있나요? 네. 1년 회비는 뭐 저희들이 이사회비 1년에 100불입니다. 그럼 한인 여성회 예산은 넉넉하신가요? 팬데믹 이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단체들이 많은데 여성회는 어떤가요? 여성회는 이제 저희들이 이사회비로 충분히 모든 일을 이제 충당하고 있고 또 행사 때마다 조금씩 이제 행사 비용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이사님들이 지금 한 40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 많은 이사님들이 옛날 젊은 시절에 20, 30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많이 저축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충분한 기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사 재정에 대한 큰 부담은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회장님 12년 전부터 여성회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면서 가장 보람됐던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2년이 아니고 제가 2009년부터 이제 여성회 제가 출판 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4년이 되었네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출판 부장을 하면서 2010년도가 여성의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30주년 그동안 일을 이제 CD를 만들어서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나고 좀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되고 출판 부장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봉사 부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봉사 부장을 하면서 이제 한인사회 널싱홈이라든지 또 우리 그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볼링대회라든지 또 이제 입양아들을 위한 우리가 김치 만들기, 뭐 만두 만들기 이런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그런 일에 대한 어떤 그게 우리 한인사회와 또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좀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회 문화개밤, 합창제 댄스교실 등 다양한 행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1년 연중으로, 연중 무휴로 진행되고 있는 건 먼저 합창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부에서 라인댄스와 모든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회원 증대라는 그런 목표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사 영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인 여성회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로컬 행사에도 같이 했었던 그 협력했던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먼저 문화회관과 또 한인회와 같이 해서 리더십
훈련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한인의 부림마에서 있었던 한인의 축제 저희 그 회원부에서 그때 당시에 방송 댄스 지금 커버 댄스라고 하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회원부장으로 같이 겸임을 하고 있지만 그때 방송 댄스를 같이 또 창립을 해서 거기 같이 행사에 같이 부림마 축제 그 방송 댄스 커버 댄스로 이렇게 했던 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봉사 나가는 것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래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한인의 행사에다가 크게 있었죠. 총영서관과 같이 해서 그 K-페스티벌 다운타운에서 했던 그 K-페스티벌에 저희 여성회가 같이 그 음식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같이 협조를 많이 했고 또한 그때 저희 회원부의 한 클래스인 모둠북으로 또 굉장히 많은 관객 호응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행사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지금은 모둠북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부림마 축제에서 이제 저희가 막 가발도 쓰고 그다음에 좀 저희들이 나이가 좀 다 있었지만 그때 뭐 가장 어린 사람이 30대 후반 그다음에 70대까지도 어우르는 그런 클래스 멤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가발도 쓰고 화장도 굉장히 하고 하면서 나갔을 때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저희들이 전부 다 20, 30대인 줄 알고 또 뭐 대시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또 K-POP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한 10여 년 전이라 굉장히 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K-POP에 같이 뱀스를 하고 싶다고 조인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들도 김치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한인 축제에서.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김치를 많이 홍보하기도 되고 이번에 우리가 8월 26일에 했었던 K-페스티벌에서도 저희 여성회에서 저희들 비빔밥도 이제 만든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또 여러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고 저희들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라도 봉사하는 일에는 저희들이 적극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 2023년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이라면 이제 사실 저희들이 여성의 제가 여성의 회원으로서 정말 우리가 주신 그 사명에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정과 사회와 이웃에게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런 여성의 상으로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우리가 보람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간 행사 중에 글쓰기 대회나 청소년 컨퍼런스를 주최하셨던데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문화회관과 함께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한 30명 정원이 이제 30명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이 굉장히 보람 있고 또 자기들이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고 이제 글쓰기 행사보다는 저희들이 문학의 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정옥 시인이시고 또 화가이시고 또 조각가이신 김정옥 선생님 모시고 강의도 듣고 삼행시도 짓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굉장히 이제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여성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풍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두 달 남았습니다. 여성회 연말, 연초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1년에 두 차례 6월에 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연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밤으로 저희가 12월 10일 날 힐튼 호텔에서 노스브룩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저희가 이제 그 연말 파티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합창부의 그런 공연과 합창 공연과 또 이제 회원부의 라인 댄스와 모둠북 또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여흥 시간도 마련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들이 그동안 그 교민들 여러분 그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를 했지만 코비드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는 않고
저희들 이사님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성회와 함께 같이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계획은 지금? 예, 내년에는 2024년 4월 2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날 네. 저희 여성회 합창단이 창단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35주년 합창단 공연을 지금 스코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많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후원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 공연을 4월 21일 스코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지금 할 예정인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꼭 오셔서 합창 또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기쁘시고 또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회장님 먼저. 예,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그 렉시오 디비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살고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보내시는 그런 연말을 보내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또 MC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부탁드릴 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서가 있어요. 지금 8개 부서에서 각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을 회원으로 모시는 클래스가 합창부가 있고 또 회원부에 라인댄스와 모듬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조인하시고 그래서 또 그 건강도 다지시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중국발 그런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지금 다시 그 질병이 좀 네. 해서 지금 폐렴까지 가고 그런 위험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런 활동을 통하셔서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챙기시고 또한 여성회와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셔서 건강과 행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카고 한인여성회 고혜선 회장님과 제인전 부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한 10분, 채쌤의 홈트레이닝 영상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2주 만에 효과 보는 8라인 정리 운동 저랑 함께 해보실게요. 오케이. 먼저 집에 덤벨 있으시면 가벼운 거 들고 오셔서 오늘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덤벨이 없다 하시면 맨몸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물병 들고 오셔서 각 한 손에 잡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잡고 체스트 오픈, 가슴 닫았다가 열어주는 운동으로 시작할 거예요. 시작! 오케이. 이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슴으로 열었다가 가슴으로 다시 닫고 팔이 아니라 가슴 닫고 늘려주고 좋아요. 오케이. 가슴 운동도 해주셔야 돼요. 가슴이 큰 근육이라서요. 큰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도 훨씬 더 다이어트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제대로 가슴 운동. 오케이. 호흡 후 뱉고 열 때 후.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는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 90도로
덤벨 잡아주고 쭉 천장으로 뻗었다가 내려오고 쭉. 이거는 어깨. 어깨 운동. 쭉. 그렇지. 쭉. 이게 힘들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려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려주시고 쉬었다가 올려주시고. 어깨가 이렇게 승모근이 들리면 안 되고. 그렇지. 쭉. 오케이. 이건 올릴 때 후, 후 뱉고 후. 다시 후. 너무 내려가지 않고 90도 정도 유지하면서. 그렇지. 올려줄게요. 오케이. 다음은 프론트, 사이드. 올려볼게요. 앞으로 덤벨 올렸다가 옆으로 쭉. 앞으로 할 때는 어깨 앞쪽으로 들고 옆으로 할 때 옆쪽 어깨로 집중해서 앞 어깨, 옆에 어깨, 앞, 그렇지. 옆. 어깨 운동 해주시면 팔 라인이 진짜 달라져요. 저 믿고 딱 2주만 해봐요.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어깨 아프시죠? 막 근육통이 벌써 오시죠?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옆으로 쭉. 오케이. 쭉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요. 그렇지. 팔 말고 팔꿈치 던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잘했어. 그다음엔 다시 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덤벨을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로 올려줄 거예요. 크로스, 크로스, 그렇지. 오케이. 쭉 보내주고, 오케이. 이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가슴. 팔 아니고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 오케이, 쭉. 보낼 때 후, 후, 오케이.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라 가지고 어색할 수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 하실 때 몸 코어는 움직이지 않고 잡아주고. 그렇지? 쭉 보내주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음 운동 해볼게요. 다음에는 우리 여기 팔뚝 안녕살 뺄 거예요. 집중해서 먼저 몸 숙여준 다음에 뒤로 팔을 쭉 빼줘. 일자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팔꿈치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느낌. 이렇게 최대한 팔꿈치 던져주고 내려오고 던져주고 내려오고. 쭉 쭉 쭉. 힘드신 분들은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고 강도 세게 원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지. 좋아요. 올릴 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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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음에는 아까는 요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팔꿈치 고정하고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덤벨 없이 맨몸으로 쭉 짜줘도 괜찮아요. 여기 팔 뒤쪽에 자극 느끼시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되고 팔꿈치 고정 쭉 짜주고 여기 팔 뒤쪽 근육을 짜준다는 느낌. 이 운동 계속 해주시면 우리 안녕살 안녕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다시 덤벨 잡고 쭉. 상체를 숙일수록 더 힘들어요. 오케이. 자, 다음은 이두. 여기 우리 뒤쪽 아까 운동했으면 여기 앞쪽 근육 해볼게요.
팔 어깨 넓이 정도로 발 벌리고 팔꿈치 옆에 고정해 주세요. 어깨. 그다음에 쭉 들어 주실 거예요. 여기 요 팔로 든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 주고 들어 주고 쭉 여기 팔 여기 전완근 아니고 여기로 들어 준다는 느낌 집중하면서 쭉 최대한 늘려 줬다가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올 때 호흡 후 그렇죠. 팔꿈치가 여기도 움직이면 안 돼요. 팔꿈치 고정해서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음에는 방금은 일자로 진행했으면 살짝 멀리 W 모양 만들어서 그대로 올려줄게요. 팔 자극 느끼면서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쭉. 쭉. 팔꿈치는 고정. 움직이지 말고 팔 집중할 수 있게. 그렇지. 좋아요. 쭉. 오케이. 올릴 때 호흡. 후. 그렇지. 이때 하실 때 손목 안 꺾이게 조심하시고요. 손목은 일자 항상 유지하시고 오케이 잘했어요. 다 왔어요. 오케이 집중.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딱 2주만 하시면 팔 라인이 달라지는 게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